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인물 중에서 얼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초보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는 카디페이퍼 A6 320g 이 종이를 사용했고요. 연필은 그냥 아무거나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집에 있는 블랙 윙 이 연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는 떡지우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위아래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거는 이 화면의 중심을 제가 잘 잡기 위해서 붙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을 그릴 때 보통 계란형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가장 베이직한 얼굴형이기 때문에 저도 계란형 얼굴 그려볼게요. 이때는 연필 가깝게 잡으시는 것보다 멀리 잡으셔서 힘을 완전히 빼신 다음에 둥글둥글하게 대충 계란처럼만 보이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신 왼쪽에 있는 공간과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이렇게 같도록 해주세요. 계란을 정 가운데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 눈에만 보일 정도로 흐린 계란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두 개의 십자가 중심 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의 반 정도 되는 부분에 가로선 이렇게 그어줄 거고요. 그리고 계란의 반 정도 되는 부분에 세로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볼 건데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이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공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자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연필로 이렇게 지금 검지 끝을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자처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보통 미술학원 가면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주거든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리고 위랑 아래도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를 딱딱 짧은 선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필요없는 선들을 이제 지워주도록 할게요. 저는 떡지우개가 편해서 떡지우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편한 지우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걸로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또 같은지, 길이가 같은지 체크를 해줄게요. 왼쪽으로 저는 조금 쏠려 있어서 선은 오른쪽으로 약간 0.5cm 정도 이동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눈, 코, 입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정면의 눈 위치부터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가로로 긴 아몬드형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요 정도로. 그리고 똑같이 합동인 도형을 이렇게 하나 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하나 더 그립니다. 1, 2, 3, 이 순서로 그리셔도 되고 1, 2, 3, 이 순서로 그리셔도 되는데 초보분들은 이 세로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2, 3, 이 순서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조금씩 그리면서 수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볼펜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저처럼 연필로 하면서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눈은 지금 이것과 이거예요. 그 가운데 공간을 눈 하나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마 라인을 조금 그려볼게요. 이 가로에 타원형을 세워서 요 정도 되는 공간을 사용해서 이마 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머리카락이 생기니까 한요 정도로 이마 라인이 나오겠네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 눈에서 조금 위에 올라간 요 정도만큼 눈썹 위치를 대충 이렇게 일자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A라고 둘게요. 그리고 여기서 맨 끝에를 B라고 두겠습니다. A부터 B까지를 3등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대중으로 이렇게 나눠보시고 역시나 연필을 사용해서 3등분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짧은데요. 그러면 위아래로 조금씩 늘려줄게요.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C라고 할게요.
C에서 이렇게 코가 끝날 수 있도록 코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묘사할 때 편하거든요. 삼각형으로 일단 잡아주신 다음에 C와 B 사이에 입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인중보다 턱 부분이 더 넓기 때문에 입술은 조금 두꺼워질 수도 있고 얇아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인중 부분이 턱 부분보다는 좁게만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입술은 코보다 이렇게 살짝 삼각형으로 우리 텐트 치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게 삼각형이 되도록 이 작은 삼각형에서 선이 좌우로 내려오게 이렇게 입술 위치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위치만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턱을 이렇게 그릴 거고요. 저는 조금 도톰한 입술, 존재감 있는 입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만 그려주시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외곽 라인, 얼굴형을 만들어 볼 시간인데요. 위에서부터 또 해볼게요. 이마 라인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돔 형식으로 이마가 내려오는데 눈 옆에 살짝 들어갔다가 광대뼈 부분 살짝 나오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돔으로 내려갔다가 눈 부분 살짝 들어갔다가 광대뼈 부분, 뼈 있는 부분이 항상 튀어나와 있잖아요,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내려올 건데 여기도 턱에 뼈가 있어요. 턱에 뼈는 여기 C에서부터 B까지 선이 만날 수 있는 원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원을 그렸죠. 이 안에 살이 침범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살짝 들어갔다가 뼈 때문에 다시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라인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볼륨감 있는 얼굴을 그렸고요. 이제 눈 위치를 잡아주면서 귀 위치도 잡아줄 거예요. 눈의 이 중간 부분에 귀가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위에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그냥 헤드라고 하죠. 민머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리카락이 나게 되면 두께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0.5cm 정도 위에다가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이때 헤어스타일 어떻게 할 건지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단발로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단발 내려오시면 되고 그냥 묶은 거 하고 싶으시면 이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가발을 씌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눈 부분 어떻게 묘사하는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살짝 지우개로 누른 다음에 우리 조류 같은 경우에는 눈꺼풀이 밑에서 위로 덮이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덮이기 때문에 위에 눈꺼풀 라인이 더 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시작하는 부분에 커브를 주어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할게요. 이 커브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좀 작은 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 라인에, 위에 라인의 안쪽에 살짝 위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굉장히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안에 눈동자를 그릴 건데요. 조금 더 큰 구슬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느낌으로 좌우만 살짝 원이 잘린 느낌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눈동자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쌍꺼풀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은 위에 아주 살짝 쌍꺼풀을 해주시면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같은 눈이라도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제 눈썹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눈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끝나는 부분 정도까지 그려주시면 되고요. 눈썹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나다가 다시 눈 동자 시작하는 부분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기 때문에 스케치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도 똑같이 그려볼게요. 그리고 눈 그리실 때 위에 털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윗꺼풀에 털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위에를 조금 진하게 해주시고요. 밑에까지 진하게 하면 굉장히 촌스럽고
잘 못 그리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밑에는 그냥 존재감만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코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지워줘도 보이니까 지워준 다음에 동안으로 그리고 싶으시면 코의 길이를 조금 더 짧게 그려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이렇게 위에 올려서 그려주셔도 됩니다. 좌우 대칭은 안 돼도 돼요. 어차피 사람이 완벽한 좌우 대칭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눈 시작하는 부분에서 보통 콧망울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 이렇게 잡아주시고 갈매기 모양을 그릴 건데 좌우가 진하게 하면은 정면 콧구멍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왼쪽 오른쪽은 살짝 커브지게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는 코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요 밑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입술 부분 해줄게요. 또 살짝 지워준 다음에 코 가운데 부분에 V자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왼쪽 입술 끝과 오른쪽 입술 끝을 이렇게 그리시는데 아까 이렇게 코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런 삼각형이 되도록 약간 정삼각형 느낌이거든요. 정삼각형 느낌이 되도록 이렇게 좌우를 진하게 해주신 다음에 커브를 살짝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 V자보다 완만한 V자를 밑에 그려주시고 역시나 커브를 그리면서 약간 갈매기 모양으로 내려와 주세요. 밑에는 살짝 존재감만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아까 코를 줄이다 보니까 턱의 길이가 약간 커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줄여주시면 돼요. 스케치하는 시간이니까. 하지만 여기에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꼭 포인트 찝어주시면서 침범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스케치이기 때문에 펜으로 라인을 그린 후 수채화로 색칠을 하시면 훨씬 더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우개를 사용해서 살짝 지금은 위치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검은색 펜이나 갈색 펜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저는 지금 갈색 펜이 있으니까 갈색 펜으로 라인을 조금 더 따주도록 할게요. 오른손잡이라서 약간 측면으로 틀어서 이 윗꺼풀 라인이 조금 진하게 해주면 좋다고 했죠? 쌍꺼풀 하실 거면은 아주아주 흐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에 눈동자 밑에도 밑에는 아주 흐리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해주겠습니다. 저는 조금 눈을 항상 크게 그리는 편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눈이 너무 커지진 않았나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시다 보면은 그런 버릇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거를 캐치해서 신경 써서 잘 조절을 해가면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눈 두 쪽을 그렸고요. 눈썹도 마저 해볼게요. 눈썹은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갔다가 눈 동작 시작하는 부분에서 내려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눈동자 가운데 있는 데까지 갔다가 여기 눈 시작하는 눈동자 시작하는 부분에서 내려옵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은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역시나 좌우 대칭 굳이 안 돼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코는 아까 연필이 너무 두꺼워서 스케치가 완벽하게 안 됐는데 코는 이 콧망울은 제가 갈매기 모양으로 하는데 왼쪽 오른쪽 조금 진하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콧망울 너무 진하지 않게 여기 코는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있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술도 조금 수정을 하면서 하고 싶어서 많이 지울게요. 여기서 인중이 내려오는 부분에 더 정확하게 V자를 하고 싶어서 지웠습니다. 이렇게 V자 해주시고
밑에는 조금 더 완만한 V자. 근데 위치는 같아야 돼요. 이렇게 위치는 같게 해주시고 내려와서 왼쪽 끝, 오른쪽 끝. 얘가 올라갈수록 약간 웃는 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김수현 그 사람같이 입꼬리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랫입술 위치 잡아주고 보통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조금 두껍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조금 명암을 주자면 빛이 위에서 오면은 윗입술이 대부분 어둡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명암을 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턱라인 이렇게 잡아주고 지금 오른쪽에 살짝 올라갔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막 신경 많이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곽 라인을 해볼게요. 앞머리는 있게 하셔도 되고 없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 초보분들이 하실 거니까 없는 걸로 해볼게요. 여기서 진하게 해줘야 할 부분은 귀 바로 위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빛을 제일 못 받기 때문에 가장 어둡게 포인트를 주면서 해주셔야 입체감이 살아요. 전체적으로 귀는 이렇게 해주시고 귀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 어두워지잖아요. 한 단계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두 단계 어두워지고 요거까지 해주시면 이제 진짜 귀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같은 이렇게 모양으로 들어가는데 한 단계 어둡고 또 두 단계 어둡고 그리고 귓볼 밑에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기초니까 단발보다는 조금 더 심플한 커트머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머리카락을 그냥 이렇게 찍찍찍 그으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S자를 눕혀서 커브가 이렇게 지도록 뒤에다가 이렇게 포니테일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거로 하고 머리카락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실제같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은 헬멧 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르마 틀어서 가르마가 나눠지는 이 부분에 살짝 V라인으로 이렇게 볼로 갈매기 모양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머리카락은 외곽을 너무 강조 안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들이 뭐 두 개, 세 개씩 친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어울려 다니거나 뭐 세 개씩 이렇게 어울려 있거나 이렇게 해서 결을 좀 친구를 맺어주시면은 훨씬 더 그럴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쪽 제가 어둡게 하라고 했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하시면은 이제 인물이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조금 더 여성스럽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눈썹을 조금 얇게 그려주셔도 되고 너무 얇게는 말고요. 그 다음에 속눈썹을 그려주시면은 더 여성스러운데 속눈썹은 어떤 느낌으로 해주시냐 하면은 이 눈동자 중간에서 시계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 끝부분이 항상 더 길잖아요. 약간 너무 일정하면은 왜 인조 속눈썹도 너무 일정한 거 붙이면은 굉장히 인위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짧은 거 있고 긴 거 있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밑에는 아주 그냥 느낌만 존재감만 살짝 느껴지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스케치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수채화로 또 예쁘게 색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